내 눈을 똑바로 봐야 돼. 내가 뭐하러 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말이야, 팔자 존소리 하다가 임자 만난 거야,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아야 세계가 살아남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부채 증가율 1위. 아까 봤죠? 대한민국 부채 증가율 1위, 자살 1위. 이거 왜 이런지 압니까? 너무 부익부 빈익빈. 너무 금융권 인사들이 정권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 증거 있냐고 그러겠지.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다 알잖아. 맞아, 맞아. 유전 무죄, 무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아니요? 그거 내가 뭐 헛소리 하나? 금융계 부조리 나중에 조사해보면 거기 반드시 뭐가 있어. 그게 뭔지 알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센 놈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융의 착취를 이제 좀 국민을 해방시켰어. 국가가 부채를 무이자로 발행해서 국가는 무이자를 채권을 끊어낼 수 있잖아. 그럼 국민은 세금 못 내게 하고 원금 탕감 조치해 주고 다 줘! 알겠습니까? 한 번에 기회를 줄 수밖에 없죠. 왜? IMF니까. 2차 대전, 3차 대전, 2차 대전 때보다 더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이때 푼돈 준다는 거 가지고 생생하지 마라 이거야. 뭐 50만 원 준다? 뭐 선별로 200만 원 준다? 이거 국채는 그대로 두고 요거 아니 여기 다 지워버려서 국채는 그대로 두고 뭐 조금씩 조금씩 줘서 뭐 1%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5% 부채 늘어나고 요래 가지고 해결이 되나? 왕창 부채 비율이 100% 정도는 팍 올라가 버려야 돼. 아, 맞아, 맞아요. 알겠죠? GDP 1600조면 우리나라 1600조 정도 부채 비율이 팍 100% 올라가 버려야 돼. 맞아, 맞아요. 140%라고 해도 일본보다 작아. 미국보다 조금 많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있어. 양적 완화 필요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허경영의 양적 완화를 흉내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 강의를 누가 보냐? 상당한 높은 사람들이 봐.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이걸 봐. 모든 아이디어가 내한테서 새나가. 그럼 나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힌트를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이 퍼주는 것도 응? 내 때문에 나가는 거야. 지금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받는 것도 내 때문에 나간 거야. 노인수당 때문에. 65세 이상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했잖아. 맞아, 맞아. 이거 이번에 뭐 기초생활, 체제생활 그런 거 다 내 때문에 나가는 거야 지금. 기본소득 내 국민 배당금 때문에 나간 게 기본소득이야. 그러나 그거는 푼돈이야. 주려면 150만 원 주고 말려면 말어. 맞아, 맞아. 저쪽에 받는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주는 사람도 도움이 안 돼. 왕창 탁 물 한 바가지 확 부어. 물이 콜콜 나와. 그럼 그냥 국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강의하려면은 아주 우라통이 치밀어서 말이 안 나오지만 나는 어떤 특정인들을 비방하지 않아. 국가 정책도 정치인들 비방하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꾸짖으면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이제 경제만 봐.